치매 오면 암 발병 위험 낮다. 맞아요. 아니 우리 딱 나뉘네요. X팀, O팀. 치매가 오잖아요. 예. 그럼 지가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몰라 본인이. 치매가 오면은 일단 신체 활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줄어들면은 몸의 밸런스가 깨질 거고. 맞아요. 밸런스가 깨지면은 우리 몸이 좀 이상해질 테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암세포도 잘 생기지 않을까요? 아 이게 딱 나뉘는데 논리적인 설명. 아니에요. 여긴 참 여기 논리 있습니다. 치매는 뭔가 늦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라고요? 뭔가 모르는 치매는 좀 달라 보여요. 우리 박준 학생. 예. 장래희망 변호사죠. 맞아요. 코미디언 될 건 아니죠? 안 될 겁니다. 코미디언 아니에요? 예, 아니 연구가 이미, 연구 닮아가네요. 이미 됐어 이미. 내가 포장도 쓰려고 내가. 정답은요? 정답은 오와 진짜 치매 걸렸구나. 진짜? 네.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암 환자는 치매가 덜 걸리고 치매 환자는 암이 훨씬 덜 걸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치매 환자하고 암 환자 한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8년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. 3천 명을 대상으로. 네. 그랬더니 암 발생률이요. 치매 환자는 69% 낮아지고 암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43% 적어졌다고 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암은 막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을 하는 질환인데 이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약간 퇴행성, 느려지는 질환이잖아요. 근데 제가 치매 걸렸지. 네, 이 세포의 무한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입니다. 이야.